코로 숨을 잘 쉬면 해결이 되겠다라고 하는 좀 아주 단순한 생각인데, 사실은 이 코에 하는 이런 거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자는 동안에 턱이 뒤로 툭 떨어지는 거, 요 문제 때문에 기도가 막힌다라고 생각을 발상의 전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턱이 뒤로 안 떨어지게 해야 되네 라고 하는 부분에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강장치 종류가 또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런 거 인터넷에서 이런 거 뭐 2만원, 뭐 5만원, 20만원 이런 종류들을 사서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제품도 또 뭐 간단하게 맞춤 제작이 있다 해서 뭐 한 달에 뭐 몇만원 이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인터넷에서 또는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셀프 맞춤입니다. 이거는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이빨에다가 딱 끼운 채로 꽉 물면 여기에 이렇게 자국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어차피 이빨에다 끼는 거 잘 맞는 것 같은데 뭐 맞아 보이죠? 그러면 이 기능의 원리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잠을 자려고 누우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막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구를 끼워서 이렇게 턱을 앞으로 쑥 내민 채로 이렇게 잔다고 봅니다. 자겠죠? 그러면 턱은 원래대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얘를 끌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앞니에 가야 되는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를 끼는 사람들이 앞니가 아파요라고 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빨 하나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사용했다. 그러면 이빨이 변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체형으로 된 제품들은 치아와 턱관절에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저는 한두 번 쓰는 거는 응급상황에서 어쩔 수 없겠지만 이걸 장기간 쓰는 거는 절대 비추합니다. 그리고 이 맞춤형이라고 하는 일체형 제품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을 떠서 맞추면 물론 이거보다는 정교하겠죠. 하지만 이 부분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 입도 벌리고 좌우로 움직이고 이게 딱딱딱 여러 가지 활동 그 움직임이 있는데, 요거는 딱 끼워놓고 절대 꼼짝 마, 움직이면 안 돼 이렇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거 이제 자다가 이제 나도 모르게 입을 벌리잖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도 없고 오히려 이게 이렇게 걸려버리면 더 역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문제가 이 앞니에 가해지는 하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앞니가 아파서 못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걸 한번 볼게요. 저희가 만드는 이 맞춤형 장치는 첫 번째 움직임. 자, 마찬가지로 아래 턱을 내밀었지만 그 내미는 위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뭐 어떤 사람은 5mm, 6mm, 7mm, 8mm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의 내밀지 않고도 쓰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턱의 위치를 어느 정도 설정할지는 혀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나 설정할 수는 없고 제가 보면서 정하게 되는데, 그게 또 정확하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절기라는 게 그래서 생긴 겁니다. 턱의 위치를 내 마음대로 조절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컨디션에 따라서 더 심해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갑자기
허리가 아픈 것처럼 턱이 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멀쩡히 잘 쓰다가 그럴 때는 이 조절기를 이용해서 턱을 좀 뒤로도 가게 하고, 또 오늘은 술 한잔해서 좀 심할 것 같아 그러면 좀 더 늘려서 공간을 더 열어주는, 그래서 기도 숨이 더 잘 들어갈 수 있는, 혀가 늘어지기 때문에 더 혀를 당겨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기능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코골이, 무, 수면의 질, 아침에 피곤하고 낮에 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라면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자, 병원에 가서 수술할 거냐, 양악기를 처방받아서 이런 양악기를 쓸 것이냐. 숨길을 넓히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수술이나 양압기를 하지 않고도 약 80-90%는 이걸로 충분히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